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일자 기사입니다. 10살에 탈북한 소녀가 겪은 남한사의 어떤 불시착이라는 그 기사인데요. 파리 1988년도 함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나 10살 때 굶주림을 피해서 삼촌과 함께 도망가를 걷는 뒤 중국에서 4년간 신분을 속이고 살다가 2002년 가까스로 남한에 도착한 저자가 탈북 및 남한 정착 과정 등을 회고합니다. 이게 이제 이 소녀가 쓴 책인가 봐요. 정서윤 지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불시착이라는 책인데요. 탈북 후 중국 헤이룡장 성의 인적 드문 산속에 거처를 마련한 저자는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겨울에는 강에서 도끼로 얼음을 깨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쓰는 등 가진 고생을 하다가 어렵게 남한에 옵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본 경험이 없어 심한 멀미에 시달리고 국정원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 행여라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책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경계인으로서 느끼는 차별이나 편견 때문에 좌절했던 경험도 살렸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남자친구가 외무 공무원의 길에 들어선 뒤 어쩔 수 없이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북한 이탈 주민과 교제하는 것이 아들의 장래에 걸림돌이 될 것을 걱정하고 과거를 바꿀 길이 없는 저자는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한글도 몰랐던 저자는 탈북 후 검정고시를 거쳐 이화여대에 진학해서 국어 교육과를 전공했고 북한 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또 남과 북을 이을 미래 세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유니피벗이라는 NGO를 설립해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자신처럼 남과 북 양쪽을 체험한 이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밝힙니다. 나와 같은 경계인에게는 분단된 한반도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는 그 장점을 살려 우리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다. 분단을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다른 272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책에 대한 선전인데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탈북민이나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아마도 남한의 국민들의 생활 습관과 그들의 가치관이 다른 데서 오는 이질감일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굳어진 오랜 관습들이 부정적 이미지로 굳어져서 그들과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도 지하에다가 중국 교포를 한 다른 데서 뭐 저기 살지 못하고 싸우고 나왔다는 그 중국 교포는 우리 지하에서 한 11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좀 나도 이렇게 세입자들에 대해서 잘 보는 편인데 뭐 그 좀 눈에 거슬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나는 말을 안 했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참았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데 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말썽이 나고 다툼도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대화하고 오래 되면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살에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남한에 정착한 소녀에 대한 어떤 불시착은 남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책 같습니다.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1일자 기사 신간 책에 대한 얘기인데 10살에 탈북한 소녀가 겪은 남한 사회의 어떤 불시착이라는 책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